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낯 많이 가리세요? 낯 가림 심해가지고 죄송해요. 전 낯 안 가리는데. 아 진짜요? 그럼 말 좀 걸어주세요. 네. 혹시 랩 잘하세요? 네. 네. 당신의 이름은 허설경이고 당신의 직업은 학생이며 당신의 나이는 24살이다. 그 어디서 떠오른 이름? 그냥 제가 약간 관상 잘 보는데 아. 딱 특이한 이름 가진 관상이. 아 맞아요? 맞죠? 아. 내 이름은 빈하늘이고 내 직업은 프리랜서이며 22살이다. 빈 씨 중에 유명한 사람 있어요? 빈지노 씨. 빈지노 씨. 아. 당신의 이름은 한동준이고 당신의 직업은 직장인이며 당신 나이는 27살이다. 네. 나의 이름은 반민준이고 프리랜서이며 25살이다. 아. 아쉽네요. 당신은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오늘 좀 괜찮은데? 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자존감이 높아서일 것이다. 자존감 높은 거 티나요? 좀 많이 나요.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귀엽다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얼굴이 부어서이다. 죄송합니다. 아 얼굴이 부어서? 아 이거 부은 상태인 거 같아요. 어제 라면을 먹어가지고 새벽에. 괜찮아요. 어제 술 먹고 왔어. 아 그래요? 네. 빡세네요. 당신은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멋있다 라고 말했을 것이고 오늘따라 눈빛이 강렬했기 때문이다. 오늘 상태 좀 빡센데? 라고 말했고 욕심부리다가 화장이 과해졌기 때문이다. 원래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세요? 원래는 이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뷰티 유튜버 느낌 났어요. 아까는 무슨 느낌이었는데요? 래퍼. 아 래퍼 느낌이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랩네임 한번 지어드릴게요. 아, 네 지어주세요. 제이미. 그럼 저희 다음 모드 입으러 갈까요? 아 좋아요. 좀 더 친밀감 있는 느낌이시네요. 왠 줄 알아요? 왜요? 반 열었잖아요. 반 열어서 얼굴이 더 잘 보여가지고 당신을 불금에 보려면 가로수길에 가야 될 것이고 오픈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나를 불금에 보려면 이태원 라운지 펍에 가야 될 것이고 건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술 마시고 이런 걸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드세요. 저 고래죠. 혹시 주량 어떻게 되세요? 소주 반병 마시면 기절이. 진짜요? 근데 잘 마시는 게 있어요. 저 백길라는 잘 마셔요. 얼마나요? 백길라는 한 병도 마실 수 있어요. 당신을 불금에 보려면 이태원 펍에 가야 될 것이고 리듬을 타고 있을 것이다. 이태원에 가야 될 것이고 힙한 술집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있을 것이다. 술집에서 술 먹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우선 키는 저보다는 커야 되고 너무 모범생 같은 느낌은 또 안 돼. 약간 조금 날라리 같은 느낌? 나쁜 남자일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좋아.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이성을 주로 SNS를 통해서 만날 것이고 연락처를 받기 위해 꾸준한 연락까지 해봤을 것이다. 나는 이성을 주로 소개를 받아서 만나고 연락처를 받기 위해 관심 없는 척까지 해봤다. 관심 없는 척하면 연락처를 안 주지 않나? 네 주변에 있는 그런 흔한 남자하고 다르다. 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역으로 특별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히신 적이 있으세요? 확률이 한 3.7%입니다. 그 만약에 완전 본인 이상형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다음 거 확인하러 옷 갈아입고 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잘 어울리네요. 아, 맞아요.
그 약간 캠퍼스룩? 맞아요. 잘 어울리세요. 당신이 연인과의 첫 커플 사진을 SNS에 올린다면 힐링하는 사진을 올릴 것이다.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으로 올릴 것이다. 진짜요? 살면서 남자친구랑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요?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인데 네. 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연습생이었었어가지고 근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네, 안 그래요. 저는 고민 중이었거든요. 뭘?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아, 그쵸.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의외로 보기가 드물게 조금 많이 순수하고 그런 편입니다. 좀 반전이긴 하네요. 아, 그쵸. 좀 반전이죠. 네. 네, 많이 반전이죠. 그럼 래퍼가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별개입니다. 네, 네. 당신의 평균 연애 기간은 1년 이상일 것이고 의외로 보수적인 것은 한눈을 절대 안 팔 것이다. 나의 평균 연애 기간은 1년이고 의외로 보수적인 것은 스킨십이다. 네, 네,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손잡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연인이 되기 전에는 스킨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썸 단계에서도 안 해요? 가능. 아, 썸 단계에서는 가능 건데 그럼 어떤 관계에서는 안 하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만나면 좀 의외인 것 같아. 좀 지켜주고 싶어요. 다음 옷으로 갈아입어볼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왜 웃죠? 아니,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맞춰보세요. 저 지금 어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집에서. 맞아요. 아니면 약간 PC방 느낌도 약간 있어요. 맞죠. 당신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등을 돌린 친구였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센 척까지 해봤을 것이다. 연습생 시절 외모 지적을 당함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형외과 성형상담까지 해봤다. 슬픈. 네, 슬프죠. 그래서 극복하셨나요? 극복은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약간 외모 탓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외모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 없으실 외모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저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으면 아, 힘내세요 라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솔직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또. 화이또. 당신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애견 동물을 떠나보냈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의 연애까지 해봤을 것이다. 그거 제가 썼다가 지웠던 거거든요. 허? 진짜요? 두 번째 건 틀렸고. 두 번째 건 다 틀렸어요? 네, 틀렸죠. 맞아요. 나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시간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까지 해봤을 것이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아, 그게 점점 나다움을 잃어간다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 아직 제가 그 나이까지 나간가 봐서 모르겠는데 오케이. 저도 근데 점점 그런 걸 조금씩 느끼고 있긴 해요. 하늘 씨는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저요? 뭔가 시간이 발목을 잡는 그런 거. 제가 연습생을 8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 때는 많이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시간 네, 많이 조금 아쉬움,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을까 이런 거예요. 벌써 제가 이제 곧 있으면 23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한 번 더 해본다는 그 전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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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0살 되면 죽을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멋있다.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네. 그럼 다음 옷 한번 입어볼까요? 아, 네. 네. 이번에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비슷하네요, 약간. 네. 커플룩 입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입고 찢어보고 싶었어요. 아, 뭘 찢어봐. 아, 만찢남 같은 네, 느낌. 같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생각하는 게 잘 맞아서일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사랑이 점점 식어서 때문일 것이다.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감정선이 잘 맞아서일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젊음 때문일 것이다. 아니 계속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하는 부분도 좀 뭔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뭘 부탁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해주세요. 아 먼저 네. 해달라고. 우선 첫인상은 솔직히 뭔가 가벼운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저는. 아까 뭔가 여자랑 오래 못 갈 것 같고 되게 많았는데 역시 사람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과찬이십니다. 네. 아 우리 살짝 옆에 볼까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저기서 합시다. 네.